1월이 끝나지도 않은 가운데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1월에만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월간 최고치입니다. 앞으로 4주 동안 9만 10명이 더 숨질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보급에 적극 나서기로 한 가운데 코로나 태스크포스는 당초 약속했던 하루 최대 100만 명 접종이 아니라 최소 100만 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바이러스 지원안이 포함된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부양 패키지를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백신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령 노인들이 추위 속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내 식당 야외 영업이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오늘 영업안전수칙 규정이 강화돼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이미 지난 26일 화요일부터 야외 영업이 시작됐습니다. 칼스테이트 계열 대학이 현 코로나 사태를 고려해서 올 가을 학기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영업 금지령을 어기고 영업한 타운 내 사우나 업소에서 70대 한인 남성이 탕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익사 사고의 무게를 두고 사망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타운 내 업소들의 방역수칙 위반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전파에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정신건강 문제와 질병관리를 위한 웨비나가 오늘 오후 1시부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이번 웨비나는 한인 전문가들이 출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포와 외로움, 불안,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를 진단하고 예방하며 또 극복할 수 있는 보다 상세한 정보와 조언들이 제공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설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히고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 도착한 WHO 코로나 기원 조사팀은 격리를 마치고 오늘부터 조사에 착수합니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동맹과 협력할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다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지지층이 결집해 여야 양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필라델피아 76ers와의 경기에서 대접전 끝에 106대 107로 패했습니다. 레이커스는 오늘 디트로이트와 원정 경기를 이어갑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LA 클리퍼스는 오늘 마이애미와 원정 경기합니다. 토트넘이 오늘 정오 리버풀과 경기합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 1위인 리버풀의 살라와 2위 토트넘의 손흥민 맞대결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NBC 스포츠 네트워크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주요 지수 급락 이후 반발 매수 그리고 게임스탑과 같은 일부 과열주 진정 양상으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9.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후부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1월 28일 아직 1월이 다 가지 않았습니다. 1월이 다 가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월간 최고치입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약 한 달 동안 9만여 명이 더 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월에 기록한 사망자 수 최고치 또 한 번 갈아치울 것이란 우울한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대응팀은 백신 보급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시한 하루 100만 명 접종, 하루 최대 100만 명 접종이 최대 100만 명이 아니라 최소 100만 명 접종이 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미국의 1월 코로나19 사망자가 26일까지 7만 9천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월간 사망률은 최다라고 CNN이 전했습니다. 종전 기록은 지난해 12월로 7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하루 3천여 명이 숨지는 것을 고려하면 1월 사망자는 8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코로나19 대응팀은 앞으로 4주 동안 9만 명이 더 숨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479,000 to 514,000 COVID-19 deaths will be reported by February 20th, 2021. I know this is not news we all want to hear, but this is something we must say so we are all aware. 대응팀은 백신이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보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취임 100일 전에 하루 100만 명 접종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의 선행 지표로 할 수 있는 감염자 숫자는 미국 전역에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1월 중순까지 20만 명을 넘던 하루 감염자 수는 10만 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겨울철 확산이 정점을 넘어선 듯 보입니다. 최대 확산지였던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환자 수와 감염자 숫자가 줄면서 자택 대피령을 해제했습니다. 뉴욕주도 감염자 수가 줄고 있다며 뉴욕시의 식당을 다시 여는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On the flip side is how fast this virus can take off. But we'll have a plan for the New York City restaurants by the end of the week. 보건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변수로 남아 있다며 충분한 백신의 보급이 선행되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코로나 이전 같은 정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고 뉴 노멀은 끊임없이 경계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어제 정치전문 매체 더 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만약 정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면 그런 정상으로는 결코 돌아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나에게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비정상일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지금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나에게는 끊임없는 경계가 뉴노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그동안 늦여름이나 가을경부터는 미국인들이 정상과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고 밝혀왔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코로나 변이 등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에 대응하려면 계속해서 치료법과 백신을 변경해야 할지 모른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비필수 업종의 영업금지 계속 이어오고 있죠. 많은 업주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내일부터 식당 야외 영업은 허용이 됩니다. 많은 식당들이 지금 준비하느라 활기찬 모습이었죠. 뭐 매상, 매출 크게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문을 여는 게 어디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비필수 업종의 영업금지는 계속 이어집니다. 실내 영업금지 명령에도 불법 영업을 이어가던 타운 내 한 사우나업소. 어제 한인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오전 9시 13분경 한인타운 내 3625 웨스트 6가에 위치한 사우나에서 올해 72살의 한인 남성이 탕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이 사망사건 조사에 착수해 피해 남성의 자세한 사망 경위와 원인을 파악 중이지만 범죄 정황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LAPD 측은 현재로서는 익사사고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나에서의 한인 사망 사고를 사고라고 밝혔지만 문제는 현재 LA 카운티에서 사우나 업소가 영업을 하는 것 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 규정 위반이라는 점입니다. 경찰이 사고 장소로 밝힌 주소에 위치한 이 사우나는 남성 전용 사우나로 지난해 12월 코로나 바이러스 대확산 사태로 이 스테이레롬 행정명령을 발동해 상당수의 비필수 업종 사업체들의 영업을 금지했음에도 최근까지 계속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타임즈가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같은 남가주 전역에서 캘리포니아주 봉쇄령을 무시한 채 공공연하게 실내 영업을 이어온 식당과 피트니스 센터 같은 업소들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들 업소들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행정명령 아래 가능한 투고나 배달 서비스 이외에도 은밀하게 손님에게 실내 영업을 제공했고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도 영업이 금지된 상황 가운데 일부 식당과 술집, 노래방은 SNS를 통해서 버젓이 예약을 받는가 하면 비밀리에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업소는 불법 영업을 하다가 신고를 당하기도 했지만 영업을 통해 버는 수익이 벌금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차라리 벌금을 지불하고 말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보건당국은 불법 영업이 공공보건을 위험하게 만들고 또 보건당국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고 한 의료진이 숨진 사고가 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산타나 한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기사로 일했던 팀 주쿠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나흘 만에 사망했다라고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 등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팀 주크는 지난 1월 5일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쳤지만 몇 시간 뒤 호흡 곤란과 배탈, 이상 반응을 보였고 응급실 진단 결과 코로나 의심 증세와 우혈성 심부전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팀 주크는 혈압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에 이상을 보였으며 호흡기를 부착한 채 치료를 받다가 나흘 만에 지난 9일 사망했습니다. 부인 로셸 주크는 남편이 고혈압에 약간 과체중이지만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남편은 백신을 믿고 있었고 다른 사람도 접종하기를 원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제약회사를 비난하진 않지만 백신의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남편의 사망 원인을 제대로 밝혀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시관실은 주크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고 화이자 측도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조사에 협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다소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아침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4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주보다 6만 7천 건이 줄었고 3주 만에 90만 건에서 80만 건대로 진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됨에 따라 고용시장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식당 같은 서비스 업종의 부진이 고용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때문에 고용시장에서 의미 있는 개선 움직임은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일반화되고 또 식당 영업이 정상화되는 시점 이후에나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미국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여파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한 해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 GDP 국내 총 생산 증가율이 연율 4%로 집계됐다고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2%를 밑돈 결과입니다. 지난해 연간 GDP 증가율은 -3.5%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차 대전 당시인 1946년 이후 가장 나쁜 성적입니다.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집계된 것 자체도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역시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것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제로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최근 경기 회복에 노란불이 켜진 만큼 자산 매입 프로그램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응을 위해서 제로금리를 결정한 이후 7번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입니다. 또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타격을 받은 경제가 조만간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어제 FOMC의 제로금리 유지 결정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코로나 사태가 아직도 경제에 상당한 위험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우 불확실하고 앞으로도 힘든 시기가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실업률은 6.7%지만 실제로는 10%에 가깝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대로 취임 직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 이후 기후변화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강력하다라고 폴리티코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전 정부와 확연히 대비되는 1순위 정책으로 기후변화를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 파리 기후협약에 미국이 복귀하는 행정명령에 가장 먼저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소유의 국유지를 자원 채굴을 위해 석유,
가스회사를 대상으로 무기한으로 입찰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발 제한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행정명령에도 어제 서명했습니다. 연방검찰청과 연방수사구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잘못된 믿음에 빠져서 파이프 폭탄을 제조한 혐의로 남성 한 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달 초에 체포된 이 피의자는 이곳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44살의 이안 벤저민 로저스라는 남성으로서 FBI는 그의 주거지와 사업장에서 파이프 폭탄 5개와 총 49정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남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 시설을 겨냥해 전쟁을 기도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그 남성은 재미로 폭발물을 제조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조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자신의 믿음을 내보이기 위해서 민주당을 공격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또 민주당 소속인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실을 최우선 표적으로 염두에 둔다는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가 국가 테러리즘주의 시스템에 올린 공지문에서 이념적 음모론에 경도된 극단주의자의 국내적 요인에 따른 테러 위협이 커졌다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신임 대통령 취임 이후 수주 동안 전국의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높아졌다며 첩보에 따르면 폭력적 극단주의자가 정부의 권한 행사와 정권 교체를 반대하고 허위 정보로 불만을 품어 폭력을 계속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음모론과 허위 정보에 경도된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이 전기, 통신, 보건 등의 기관시설을 겨냥한 폭력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연방의회의 단죄가 결국은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부 상원의원들이 그 대안으로 불신임 결의안 채택 추진에 나섰지만 이것마저도 정치적 또 절차적인 장애물에 직면했다고 의회 매체 더 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상당수 상원의원들은 우선 다음 달 8일경에 시작될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집중한다는 입장이고 불신임 결의안에 공개적으로 관심을 표명하는 의원들도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간단하다. 탄핵 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전날 민주당의 팀 케인과 공화당 수전 콜린스 같은 일부 상원의원들이 불신임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탄핵의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시작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이 플랜 B를 들고 나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상원에서 가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들어설면서 중국은 관계 회복을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대중국 정책만큼은 트럼프 정부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연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기원설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중국의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을 밝히기 위한 조사 전문가팀이 중국 우한에 도착을 했죠. 격리 중이었습니다. 이 격리도 이제 풀려나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젠사케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각 27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중국 기원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imperative that we get to the bottom of the early days of the pandemic in China, and we've been supportive of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that we feel should be robust and clear.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이 같은 언급은 바이든 행정부도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중국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등 중국 책임론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최초 발병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 WHO 전문가 조사팀이 중국에 파견돼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또 중국 화웨이가 만든 통신장비가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Let us be clear,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made by untrusted vendors, including Huawei, is a threat to the security of the U.S. and our allies. We'll ensure that the American telecommunications network do not use equipment from untrusted vendors and will work with allies to secure their telecommunications networks. 또 함께 브리핑에 참석한 존 케리 기후 특사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과 남중국해 문제 등을 거론한 뒤 그런 이슈 중 어느 것도 결코 기후 문제와 거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책임도 상당한 기후변화 문제를 숱한 여타의 미중 간 갈등 이슈들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남가주 차가운 공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에는 강한 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4시부터 내일 새벽 4시까지 강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는 홍수주의보, 겨울폭풍경보도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과 내일 이른 아침 사이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하면서 다소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도 여전히 쌀쌀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부분 50도 중반에 그칠 것으로 보여서 최근 들어서 가장 추운 하루 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구름 걷힌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고 토요일의 낮 기온은 60도를 웃돌기 시작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5도, 50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59도, 47도, 해안 지역은 62도, 50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어제 쏟아졌던 폭설이 그치면서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6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축년 새해에도 고객 여러분의 희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컬 그룹, 한국의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제공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찾았다. 찾았다. 나에게 꼭 맞는 여행사를 찾았다. 맞춤 투어 전문 하누리 여행사 213-388-4141.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고급 방문까지 맞춤 관광도 1등, 저렴한 티켓도 1등 하누리 여행사. 하누리 여행사의 VIP 명품 투어로 감동을 경험하십시오. 1등이니까 하누리니까. 213-388-4141. 213-388-4141. 올림픽과 발먼 하누리 여행사. 온 가족의 눈 건강을 책임지는 불란서 안경원. 불란서 안경원에서 스페셜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시력 검사와 안경테, 렌즈를 99불부터. 세련되고 우아한 명품 선글라스와 안경테를 타운 내에서 가장 저렴하게. 가족의 눈이 맑아지면 행복이 더욱 깊어집니다. 거머니가 직접 운영하는 불란서 안경 거머니과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 강남회관은 주정부의 지침에 따라 3주 동안 야외 식사 제공을 못하게 됐습니다. 따스한 온정이 필요한 때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강남회관은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할 것을 약속드리며 50불 이상 음식 주문 시 타운 내에 한해 무료로 배달 서비스합니다. 오랜 경험과 정성의 강남회관 323-937-1070
323-937-1070. 최고의 의료진 구루, 참 좋은 센터 메디콜, 몸도 맘도 편쾌해주는 네 고맙기는 센터 메디콜. 사랑과 정성으로 치료하는 센터 메디콜, 센터 메디콜, 센터 메디콜.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의사 그룹, 센터 메디컬 그룹.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베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605 노을선상입니다. 파이어스톤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선상 605번과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405 노을선상입니다. 라티에라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역시 이중 추돌 사고 있고, 계속해서 405 노을선상 맨체스터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카플라인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노을선상입니다. 파라마운트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선상 발드윈 파크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1 노을선상에서 벌먼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는 목재로 만들어진 보드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속에 날로 피폐해질 우려가 큰 한인들의 정신건강 문제 극복을 위해서 한국일보가 오늘 코로나 시대 정신건강과 질병관리 웨비나를 마련해 오후 1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코로나 극복 시리즈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포와 뉴노멀 시대 속의 외로움, 불안감, 우울감을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서 한인 전문가들이 나와서 정신건강 문제들을 정확히 진단, 예방하고 또 상세한 정보와 함께 조언도 제공하게 됩니다. 한국일보 웹페이지를 통해서 유튜브 생중계로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고, 특히 줌 화상회의와는 달리 참가자 신원이 공개되지 않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 강연은 먼저 내과 전문의 차민영 서울메디칼그룹 회장의 코로나 백신의 모든 것과 질병관리에 대한 주제로 열리고, 조만철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코로나 시대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 그리고 끝으로 안정영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임상심리전문가의 공공정신건강서비스와 코로나 스트레스 해소법 순서로 진행됩니다. 중요한 사업적 목적으로 한국 자가격리 면제사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갈 경우 이제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증폭, 이 PCR 검사 음성 확인서도 입국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LA 총영사관은 지난 25일부터 이러한 규칙이 적용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PCR 음성 확인서는 72시간 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고, 미제출자는 격리 면제에서 효력이 중단되고 한국에서 2주간 자비부담으로 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단 장례식 참석의 목적일 경우는 기존과 같이 PCR 음성 확인서는 필요 없습니다. 모든 한국 입국자들에게 적용되는 자가격리 의무를 7일간 면제해주는 자가격리 면제사는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장례식, 사업체 임원급 등 필수 인력의 계약 체결이 있을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철이 돌아왔습니다. 올 세금보고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납세자들에게 지급된 실업수당과 보다 다양한 정부 구제 기금으로 인해서 2년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자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국세청은 올 세금보고 서류 접수를 예년보다 늦은 2월 12일부터 시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납세자들이 세금보고 시 챙겨야 할 폼들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지난해와 올 초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은 경기부양 현금 지원금 액수를 해당 양식에 기재해야 합니다. 경기부양 현금 지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정산 목적으로 세금보고 시에 기재해야 합니다. 저스티노 남가주 공인회계사 협회장입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번에
600불씩 또 추가로 받은 거 있잖아요. 비단 그게 2021년에 받았지만 작년 세금 보고, 그러니까 2020년 세금 보고를 하면서도 그 금액을 집어넣어서 못 받은 사람은 이 세금 보고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그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나이 많으신 분들, 그 널싱홈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책이나 또는 그 IR 양식 1444 폼이 그 메일링 애드레스 그쪽으로 돼 있으면 글로 가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널싱홈에서는 자기네들이 그 책을 받으면 그거를 대행권을 얻어서 그거를 이제 그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챙길 때 그 널싱홈에 그런 것들이 갔는지도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지난해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융자를 받은 한인 업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PPP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임금을 지불했을 경우는 그 임금 지불한 금액을 그만큼 공제를 못하게끔 그렇게 이제 강령이 나왔었는데, 다시 이제 그 입법 조항이 통과되면서 법에서 그거를 번복을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만불의 셀러리가 임금이 나갔는데 3,000불이 PPP에서 페이를 해줬어요. 그러면 자기 돈으로 실제로 나간 거는 7,000불이기 때문에 IRS는 너넨 7,000불만 공제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그 법이 입법이 제정되면서 그거를 번복을 시켜서 만불이 임금으로 나갔으면 만불을 전부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PPP의 포션은 결국은 갚지 않아도 되고 그 금액을 세금 보고로 할 필요도 없는 좋은 그러한 조건을 맞춰주는 그런 입법 활동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지난해 EDD로부터 실직 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연방정부 세금 보고에서는 과세 소득으로 잡히고 주정부 세금 보고에서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전문가들은 납세자들이 페이퍼 파일보다는 보다 간편한 e-파일로 세금 보고 서류를 접수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저소득층과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굿 핸즈 파운데이션인데요. 2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저소득층 그리고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개인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를 웨스트 아이너하임 유스 센터와 폰데로사 패밀리 리소스 센터에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면 서비스가 아니라 드롭 오프 방식으로 납세자가 세금 보고 서류를 가지고 현장에 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세금 보고 관련 서류 사본을 제출하면 그 뒤 최대 10일 후에 찾아가면 되는 방식입니다. 제임스 주 대표는 예년과 동일하게 무료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를 한인뿐만 아니라 타민족에게도 제공한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38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장 이 취임식이 어제 LA 한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제임스 안 제35대 한인회장이 공식 취임한 것입니다. 안 회장은 신임 이사진과 가족, 한일 라나 김 판사 주제로 취임 선서한 뒤에 코로나 위기 속 대민봉사 주력하고 타 단체들과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온라인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영킴,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의원, 최석호,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의원, 쟈니,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C 의원 등이 축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 식당 야외 영업이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야외 영업 재개를 앞두고 식당에 보다 엄격한 코로나 바이러스 안전수칙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타운 내 관련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타운을 비롯한 LA 카운티 식당의 야외 영업이 29일부터 재개되는 가운데 LA 카운티 보건국은 야외 영업 재개를 앞두고 식당에 보다 엄격한 코로나 안전수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27일 전했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27일 브리핑에서는 구체적으로 새 안전지침을 밝히지 않았으며 식당 업주, 식당 노조와 브리핑을 갖고 보다 강력한 코로나 안전수칙을 마련해 식당 영업 재개 하루 전인 오는 목요일 밤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 해제로 영업이 재개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업소들이 코로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학교 등 추가적인 비즈니스 업소들의 재개는 업주들과 주민들에게 달려있다고 전했습니다. LA시의회가 27일 LA시내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등 소수계 저소득층 커뮤니티 등 취약계층이 공정하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두 개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사우스 센트럴 LA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들의 백신 접종이 상대적으로 적게 이뤄진 데 따른 것입니다. 첫 번째 결의안은 LA 입법 분석 책임자와 관계 기관이 함께 소수계 저소득층 커뮤니티 등 코로나 백신 배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의안은 LA 입법 분석 책임자가 시의회에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유색인종 근로자와 저소득층 커뮤니티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백신을 우선 접종할지 전략을 구상해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개빈 뉴섬 주지사가 제안한 3억 달러가량의 백신 예산을 저소득층 커뮤니티를 위한 백신 접종 캠페인에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합니다. 누리 마티네즈 시의장은 LA시내 취약 지역에 먼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USC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캠퍼스 내 수업을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27일 발표했습니다. USC 찰스 주코스키 학장은 무기한 캠퍼스 내 수업들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찰스 주코스키 학장은 27일 서면을 통해 LA 카운티 내 코로나 확산세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추후 공지 전까지는 온라인 수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학교 측은 대면 수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제117대 연방의회에 입성해서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남가주 출신의 한인 연방 하원의원들이 벌써부터 차기 선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영킴 의원의 캘리포니아 39지구와 미셸 박스틸 의원의 캘리포니아 48지구에서는 벌써 차기 선거 출마자들이 나와서 캠페인 모드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먼저 미 해군 예비군 정보장교이자 샌안토니오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의장인 제이 체니 39지구에서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대만계인 체는 이미 선거 웹사이트도 개설해 온라인 기금 모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48지구에서도 지난 선거에서 결선까지 함께 경쟁을 했던 할릴루다 전 의원이 재도전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인 연방 하원의원의 경우 임기 시작과 동시에 차기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한 정계 관계자는 한인사회가 이번에 동반 입성한 한인 연방 하원들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부터 보다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뉴욕 동부 지검 발표에 따르면 FBI와 검찰이 지난 2008년부터 IRS 범죄부서 특별조사관으로 근무했던 한인 조모 씨를 신분 도용 및 송금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0건의 혐의가 적용된 조 씨의 인정 신문이 어제 뉴욕 동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뉴욕 주의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식당과 바 같은 요식업소 지원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지 상원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6일 공간 이 법안에 따라 주정부의 코로나 제한 조치로 인해 해고된 직원의 실업급여 수령으로 인한 요식업소들의 실업보험료 인상이 1년 동안 유예되는 것입니다. 또한 월별 판매세와 급여세, 사업세, 재산세 같은 납부기한을 추가로 제공하고 주류면허갱신 1년 연장과 주와 지역정부의 벌금 또 수수료 지불기한을 90일간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2회차 백신을 우선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뉴욕시 곳곳의 접종센터가 백신 접종 일정을 연기시키거나 아예 문을 닫는 등의 접종 중단 사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의장은 이번 결정에 따라 만약에 연방정부가 충분한 백신 공급을 조속히 늘리지 않으면 2회차 백신 접종도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연방정부의 신속한 공급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이번 주부터 65세 이상 주민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몽고메리 카운티의 자이언트 약국과 앤 아둘렐 카운티의 라이브 카지노에서도 백신 접종이 실시됩니다. 현재 보건국이나 주정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주로 병원이나 청사 등에서 접종을 하고 있지만 각 카운티별로 자체적으로도 이 백신 접종 장소를 확대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UC 샌프란시스코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중 레스토랑 종업원과 농장 근로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보고서를 뒷받침하는 것은 베이 지역의 여러 레스토랑에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결과 양성이 나와도 이를 감추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들은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고 일자리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됐습니다. 북가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가 시행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지정 테스트와 감염 여부 검사 시행 의료기관인 시에라 홈 헬스케어에서는 남가주에 이어서 북가주에서도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한국일보와 또 임마누엘 장로교회 특별 후원으로 임마누엘 장로교회 주차장에서 2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연락처만 기입하면 이번에 테스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워싱턴주에서 백신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주 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배급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했다며 앞으로 워싱턴주가 연방정부로부터 공급받게 될 백신 양이 16%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주의 백신 공급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주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슬리 주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짧은 시간에도 백신 공급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250만불, 1250만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8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모든 도로가 그림 엽서에 나오는 것 같이 매끈하고 평평하지는 않죠. 하지만 뉴 미쉐린 크루스 클라이메이트 2 타이어는 끄떡없습니다. 가다사다를 반복하는 교통지옥의 8시간 장거리 운전을 하더라도 6만 마일 워런티의 미쉐린 크루스 클라이메이트 2가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니까요. 그 어떤 경쟁사 타이어보다 안전합니다. 미쉐린맨.com을 참고하세요. 램타이어에서 미쉐린 전문 서비스를 받으세요. 램타이어 818-894-9119. 안전은 새 타이어나 32분의 3인치까지 마모됐을 때 빗길에서의 제동을 뜻하며 모든 타이어는 마모됨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차별화된 실력과 합리적인 가격, 라인 성형외과. 하버드 출신 성형 전문의들로 구성된 라인 성형외과의 2021년 새해 프로모션. 닥터야오의 섬세한 상안검 성형 2300불. 샤넬 PRP 관리 600불. 면역주사와 비타민 주사 5회 500불. 이중턱을 없애는 V라인 앵커 실리프팅과 지방분해주사 2회 1900불. 목주름 집중케어 3회 1200불. 시술 이제부턴 클리닉이 아닌 전문 성형외과에서 하십시오. 라인 성형외과 213-383-3322 383-3322.
당신의 또 다른 가족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나들설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곽태진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경기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네. 초반에 뭐 10몇 점 차이로 계속 끌려가면서 야 이거 너무 힘든 상대를 만난 거 아닌가. 왜냐면 동부 1위잖아요. 필라델피아 세븐식서스가 지금 동부죠. 네. 1위입니다. 지금 저희는 NBA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LA 레이커즈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 어제 뭐 결국은 져가지고 원정 10연 전승 기록을 레이커스가 거기서 딱 멈췄고요. 네. 아슬아슬하게 진짜 마지막 쿼터에 한 14점짜리까지도 벌어졌었어요. 아주 완전히 너무 쉽게 지는구나 했는데 뭐 선수들이 3점수 계속 적중시키면서 쫓아가가지고 결국 106대 105로 11초 남겨놓고 앤토니 데이비스가 눈시 들어가는 바람에 역전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기겠구나. 그런데 저 상대팀 76의 그 해리 선수가 올해 좀 잘해주고 있는데 네네. 그 선수가 3초 남기고 2점슛을 터뜨리는 바람에 107대 106으로 아주 아쉽게 패했습니다. 1점 차. 네. 네. 어제 경기 상당히 재밌었는데 이 필라델피아가 전력을 계속 몇 년 동안 상승 보완해 왔었잖아요. 그렇죠. 보강해 왔고 네.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물론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동부조 1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작년도에 그 저 마이애미 히트와 동부 컨퍼런스 저 결승전에서 네네네. 아쉽게 졌잖아요. 근데 뭐 조엘 엠비드가 역시 잘해주고 엠비드 잘하더라고요. 해리 선수도 어제 잘해주고 하니까 이게 골고루 선수들이 잘해주니까 좀 강팀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 어제 경기 보면서 아마 올해 얘네 둘이 맞붙지 않을까. 얘네들이 네. 레이커즈와 필라델피아 76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빅매치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제 르브론 제임스의 그 반칙 장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3쿼터 중반에 플래곤 파울을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게 사실 다른 사람이면 퇴장당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혼자 그렇죠. 해봤었어요. 근데 르브론에 대해서 조금 뭐 약간 편파적으로 좀 어드밴티지를 많이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도 그냥 깨끗하게 끝나면 되는데 또 엔비드는 그렇죠. 그거에 계속 앙금이 남아가지고 화가 났죠. 예. 예, 좀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 우리가 많이 보지만 르브란 같은 경우는 드리블도 예? 뭐 많이 범하고 하는데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파울 같은 경우도 사실 많죠. 어드밴티지를 많이 주고 있긴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시체 말로 몸뱅이가 커가지고 드리블 하면서 툭툭 치고 지나가잖아요. 맞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그 농구 경기를 직접 안 보신 분들은 레이커즈가 홈 경기를 만약 코로나가 좀 낮아서 하게 되면 꼭 가서 보세요. 진짜 거구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를 보게 되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래서 농구는 꼭 가서 보세요. 그래서 가서 보신 분이 정말 네가 얘기한 대로 보려면 저 앞에 가서 봐야 되는데 티켓값이 만만치 않더라. 근데 좀 뭐 꼭대기에서 보면 좀 그렇긴 한데 한 중간 정도. 그다음에 그 골대 뒤에 있잖아요. 네네. 골대도 좀 싸요. 이렇게 좀 가려가지고 네. 얼마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전부 다 눈과 귀가 오늘 토트넘 경기에 쏠려 있습니다. 네, 토트넘이 지금 뭐 이렇게 좀 조금씩 요새 조금 나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 리그 6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진짜 EPL 그 영국 프리미어리그 순위 다툼이 너무 치열해요 올 시즌. 예, 왜냐면 네. 4위 하나 들어야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리버풀과 경기를 갔는데 홈에서 12시에 보실 수 있고요. 만약 이 경기에서 이기면 4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줄 거로 보고 그다음에 리버풀이 최근에 좀 선두에 올라갔다가 그다음부터 계속 경기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좀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손흥민이 오래간만에 득점을 하면서 또 1위를 다하고 있는 무하마드 살라 살라 선수와 같이 맞붙게 되니까 한번 재미난 경기가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살라 선수가 지금 리그 13골 그리고 손흥민이 12골 그리고 그렇죠. 또 케인도 12골이에요. 케인도 12골이죠. 그러니까 뭐 케인이 넣든 손흥민이 넣든 뭐 토트넘에서 살라를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NBC 스포츠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12시에 경기가 있습니다. 네. 자, PGA 투어. 오래간만이네. 토리파인스 골프클럽. 이 PGA 투어가 지난 한 해 거의 안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토리파인스 오래간만에 듣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토리파인스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타이거 우즈입니다. 타이거 우즈죠. 예, 네. 왜냐하면 이 파머스 이 챔피언십에서는 뭐 타이거 우즈가 너무 많이 우승을 했고요. 파머스 인슈런스. 예. 예, 인슈런스 토너먼트에서 그리고
이 샌디에고 가까운 데서 열리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뭐 보러 가기도 하고 하는데 맞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우승했던 김시우 선수가 또 진짜 이번에도 한번 우승을 노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오늘 9시 20분에 티오프를 합니다. 김시우 네. 선수는. 근데 뭐 요새 아이언샷도 저 정교하고 또 퍼링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상위권 안에 들 거로 예상을 해보고요. 근데 이제 저번 대회는 빠졌던 세계 랭킹 10위 안에 선수들이 몇 명 출전하다 보니까 아, 네. 조금 선두를 이렇게 차지하는데 저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대회보다는 조금 더 잘해줘야 되는 그런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선수들 사이에서 우승해야 또 진가를 발휘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만성기관지염, 기침, 발열, 천식에는 씨머리가 좋습니다. 만성기관지염, 천식 환자들에게 씨머리의 주성분인 경화추출물로 임상실험을 해본 결과 기침, 발열, 호흡곤란 등 증상들이 뚜렷이 개선되었고 전체적으로 94%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만성기관지염, 기침, 발열, 천식에는 씨머리가 좋습니다. GC 내추럴 714-870-7582. 여보, 요즘 눈이 피로하고 뿌옇게 보이는 것 같아. 엄마, 나도. 그게 다 스마트폰, 컴퓨터에서 나오는 해로운 자외선 블루라이트 때문이래. 수면도 방해하고 백내장, 황반 변성까지 일으킬 수 있다네. 그럼 어떻게, 여보? 걱정 마요. 서도강경에는 이 블루라이트를 막는 특수 렌즈가 있대요. 그럼 빨리 가자. 서도강경으로. 대를 이어 믿고 찾는 올림픽과 하버드 서도안경 323-732-3030 센트럴 헬스 메디케어도 환영합니다.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고맙다. 우리 한인 옆에 있어줘서. 서울 메디컬 그룹.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초고속 리퍼, 빠른 치료. 서울 메디컬 그룹.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여들 화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컬 그룹. 함께여서 고맙고 든든한 서울 메디컬 그룹은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9-0077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우와 싸다! 정말 싸다!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진짜 감쪽 같네? 역시 벤트웨이야!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2021년 1월 28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축년 새해에도 고객 여러분의 희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컬 그룹, 한국의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홈쇼핑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